안녕하세요.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박남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미술 전시를 가리켜서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1895년 베니스에서 처음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1995년에 광주에서 처음 열렸고요. 이번 제주는 2017년 처음 열린 이후로 5년 만에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들, 생명들, 많은 자연에 공존하는 이런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연으로 연결된 인간, 비인간, 무생물, 생물 모든 이 존재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삼성혈, 가파도, 미술관 옆집 제주 등 4개의 위성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겨울에 열리는 비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을 배려해서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일부가 자연이고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비생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은 도립미술관에서는 3점 정도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생님의 백길따라라고 하는 무릉규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가파도 에어 주변에 있는 아그네스 갈리오또라고 하는 빈집에 그 프레스코를 만드는 작품 같은 것 또 사실 야외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연이 만들어내고 자연이 이미 들락거리면서 풍경을 바꾸는 그런 의도로 이제 작업을 만들었고요. 야외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환경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다 더 두드러진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저희 비엔날레 총 작가 수는 16개국에서 55명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그 제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주제인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의 자연 공동체로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제 55명의 팀들이 참여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김수자 선생님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효배, 백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비엔날레입니다. 오셔서 이 비엔날레의 가치가 단순히 미술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비엔날레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고 그리고 특히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시자면 많은 세계인들, 많은 외부인들이 이제 비엔날레 보러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야 되는 비엔날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주 제3회 비엔날레는 내년 2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